아버지께서요? 네. 아버님은 내가 가자고 한 줄 아세요.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그랬어요. 사실은 내가 준희 씨보다 더 가고 싶었으니까. 미안해요. 유란 씨랑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는데. 괜찮아요. 난 준희 씨만 있으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. 같이 고르자고 하려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는 남자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골랐어요. 마음에 들어요? 네, 마음에 들어요. 혹시 유산한 거 왜 안 물어봐요? 잘못했어요. 준희 씨랑 어른들 속이고 그동안 내내 무서웠어요. 아까도 그거 알고 결혼하지 말자고 하는 줄 알고 겁났었고요. 왜 그랬어요? 인영 씨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.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봐서 알잖아요. 형님을 사랑하는 인영 씨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. 만에 하나 인영 씨 일이 밝혀지면 어머님, 아버님, 형님하고 인영 씨한테 어떡하실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두려웠어요. 두 사람 사랑만 단단하다면 나중에 아셔서 문제가 돼도 두 사람이 극복할 거예요. 나한테 실망했죠.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유란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. 이해했어요. 어머님 아시면 무서워요. 유란 씨가 어머니 아버지께 혼날 때 내가 옆에 있어줄게요. 고마워요. 대신 앞으로는 뭐든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. 알았어요.